친구들 있잖아. 소셜에? 탄탄 어플? 너도 남친 탄탄 어플 보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혹시 탄탄 어플? 아, 네네네. 안녕하세요. 아, 맞으세요? 아, 네네.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아, 여기 주변 검색에 네. 바로 뜨시더라고요. 아, 맞아요. 저도 바로 앞에 떠가지고 네. 지금 한 걸음에 달려왔거든요. 거의 코앞에 있었나봐요. 놓은 지 30초밖에 안 돼 바로 들어오셨네요. 아, 그러게요. 어, 근데 고대생이신가봐요. 네, 민족고대. 아, 맞아요. 본의 아닌 게 또 과장발 입고 왔네. 아, 일부러잖아요. 뭘 안 해줘도 돼. 아, 이거 지금 후회지예요. 잘 안 입는데. 아니에요. 어? 형, 여기는 김선생님이신가? 어, 예. 이래요. 아, 저는 본의 아니게 과장발. 아, 본의 아니게? 네. 아니, 근데 고대생도 탄탄 어플을 쓰시나봐요. 아, 그럼요. 제가 탄탄 어플로 친구들도 진짜 많이 사귀고. 아, 많이 쓰는구나. 예, 예. 근데 제가 주변 검색 보니까 네. 그쪽 말고 좀 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 예, 저는 거짓말을 잘 못해가지고. 아, 다른 마음에 드는 남자가 떴다고? 예, 너무 마음에 드는데 네. 너도 또 놓치기가 싫어. 그러니까 아, 좀 같이 불러가지고 같이 눈앞에 담아보고 싶은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이대 문화가 그런가요? 아, 저는 솔직히 거짓 파랑 같은 걸 못 치는 사람이에요. 우와, 카카오 택시 바꾸듯이 그냥 이렇게 네. 바꿔버리네요. 아니, 잡혔으니까 불러도 돼요? 네, 그럼요. 이게 한참 네. 통화도 되더라고요. 제가 바로 전화해서 부를게요. 어, 네, 좋죠. 어, 여보세요? 네. 아, 여기 남자 한 명 더 있는데 오실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 남자 말고 여자였으면 좋았을 텐데. 아! 아, 그쵸, 그쵸. 한번 제보해. 네. 제보고 싶어가지고. 어, 안녕하세요. 탄탄. 어, 맞아요, 맞아요. 이대세요? 오, 영대생이세요? 어, 네네네. 오, 진짜. 어. 뭐야, 되게 와, 막. 뭐야. 똑똑한 분들이 많다. 어, 왜? 키우는 고양이인가? 고양이라고? 아, 남자야. 고대생의 고자는 고양이 고자잖아요. 고양이가 아니라 호랑이에요. 귀여운데? 호랑이의 고대가 야옹야옹 소리를 들으니 어떡하지? 아, 잠깐만요. 저는 치킨이 올 줄 몰랐죠. 이걸 치킨의 독수리예요. 아, 후식이세요? 생선도둑이 진짜 우유나 드시고 오세요. 아, 이렇게 발톱으로 핥혀버릴까 봐 호랑이도 그냥 들고 잡아버리고 있다 진짜. 아우, 진짜. 아우, 저 연대랑 진짜 안 맞거든요. 그만하세요. 아, 싸우지 마세요. 왜 이렇게 싸워요? 그래, 그래. 아, 아니, 저 진짜 연대랑 안 맞거든요. 아이, 맞춰 가는 거죠. 아, 근데 여기 탄탄 어플에 전 남친이 두 명이 안 되는데? 어? 한 명당에 전 남친이 두 명이 떴어요. 너무 골뱅이 싫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찰장에서 지인 차단하면 전 남친 안 떠요. 아, 안 떠요? 네. 오, 신기하다. 아, 차단! 영원히 내 인생에서 차단! 차단! 네, 저도 그때 어플에서 검사님이 떠오셔가지고 검사님? 네, 전도사님이랑 아, 맞죠? 네, 차단했거든요. 아, 교회 다니세요? 네. 그것도 나랑 안 맞다. 나는 불견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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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차단 안 되나, 진짜? 제가 한분다 부를 테니까 2대1. 어, 좋다 좋다. 그러면 싸울 일 없겠네. 네. 2대2면 쫓아 한 번씩. 좋아, 내가 좋죠. 근처에 계셔가지고 오신다고 했으니까 아마 금방 네. 오실 거예요. 네네네. 안녕하세요. 어, 네, 여기 탄탄. 아, 맞아요. 과장 신명료 드세요. 신명료 드세요. 우와, 이대세요? 오. 네. 아니, 아까 싸우지 말자고 표정이 저희 안 싸웁니다. 어, 표정 푸시고 저 일단 네 명이서 모였으니까 자기 소개 한번 해볼까요? 아,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대연세대학교 17학번 장인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민족고대 17학번 임종혁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대 18학번 박수랍니다. 어, 저도 씨 같은데.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18은 욕이에요? 18. 그건 욕이라는 거죠. 18학번이야. 내 면제에 대해서 욕을 한 거예요. 18학번 이런 거 아니에요? 아, 잠시만요. 18학번 똑바로 좀 심하네요. 우리한테 싸우지 말자. 안 싸워요. 네. 여자친구예요. 이대 저도 왜 이렇게 싸워요? 저희가 이제 올해 가을 되면 연고전 하거든요. 두 번 제가 연고전 초대해드릴게요. 아, 진짜 재밌거든요. 사연 사연 사연. 연고전이라뇨? 고연전이죠. 그건 쌉싸대예요. 연고전이 맞죠. 네이버에 연고전으로 나와요. 연고는 그 뭐야, 약국에 있는 연고지. 아유, 어르기 고양이가 진짜. 아우, 진짜 쓸데없는 거 같아. 쓸데없는 거 같아. 고연이 뭐가 중요해? 이렇게 만난 게 중요한 거죠. 맞죠, 맞죠. 아, 근데 그렇죠. 이대랑 숙대는 어디가 좀 더 나아요? 당연히 이대죠. 숙대가 나. 이대? 아, 숙대죠. 이대. 아, 왜? 평균수능만 봐도 시옷, 이응. 시옷이 앞이잖아요. 숙대가 앞이잖아요. 아, 네. 그래서 앞인 거예요. 네, 숙대가. 네, 이대는 아시다시피 그 절름의 거리 신촌. 신촌 정중앙에 딱 있어요. 맞지? 신촌 맞지? 맞지? 절름의 신촌 거리 있어요. 네. 절름의 거리? 잘 모르겠는데. 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고대가 잘 꼰대. 아우, 진짜요. 숙대는 홍보하는 노래도 있어요. 어, 노래도 유명하시다. 있어요. 네. 숙대머리라고. 어? 숙대머리. 알죠? 숙대머리.
축대 머리 이거 아시죠? 축대 소리 하시나요? 축대생은 다 잘해요. 아, 말씀이 안 좋은데? 어, 왜 웃었어요? 축대머리 너무 없지 않아요? 축가락반님. 야, 아, 잠깐만, 너 너무 잘해. 아, 아니. 아, 그렇게 따지면 이대는 유명한 영화도 있어요. 어, 영화가요? 이대요? 이대한 개츠비. 아, 개츠비. 이대한 개츠비. 이대한이겠죠. 개츠비가 너무 작아 보이잖아요. 숙대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디카프리오가 이대한 개츠비. 아, 디카프리오가 이대 출신이에요? 네. 아, 그래요? 맞아. 교정을 활보했다고요, 디카프리오. 우리 저 영화 있거든요. 나니아 연대기. 오! 아, 이렇게 하고. 유명한 사람도 있어요. 이대 도시. 이대 도시라고 유명한. 아, 그 프랑스 분. 네, 이대 도시라고 이대 도시. 아, 진짜.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네. 저희 어떻게 2대1로 한번 찢어줘볼까요? 아니요, 좀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한번 나가볼까요? 어, 좋죠. 어, 좋은데? 아, 근데 마음 맞는 게, 예. 제가 보니까 이렇게 셋이 맞고 혼자 안 맞는 것 같아요. 왠지 알아요? 뭐래? 왜냐면 이대를 잘 맞는 게 뭐냐면, 이대로가. 고대로가 이런 말 진짜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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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대로가 고대로가 아 그럼 그럼 그냥 우리는 잘 맞는 게 자 봐봐요 술 마실 때 안암동 신촌 하나 둘 셋 신촌 아 신촌을 누가 봐 그리고 숙대랑 연대도 잘 맞는 게 숙대 연대 숙연 우리 둘이 만나면 숙연해지는 거예요 정말 숙연해지네요 지금 숙연해진다 갑자기 숙대랑 고대랑 잘 맞는 게 빠르게 가려면 뭐 타요? 고속버스 타자. 맞아. 고속버스 타자. 고속버스 타자. 그냥 사 다이나네요. 아 진짜. 아 진짜 고양이 발톱 다 뽑아버릴까 봐. 아 진짜. 이분 선택해야 될 것 같아서 샵 안 가실래요? 가실까요? 서울대 만나느라 샤샤샤 잠깐만요 서울대 만나느라 샤샤샤 잠깐만요 아 현타 세게 오네 아 갑자기 새됐네 나 이럴 줄 알았으면은 어제 당근마켓에서 이거 고대장갑 안 사도 되는데 아 나 중고나라에서 이게 25,000원 주고 샀는데 뭐야 연대장 아니에요? 어조리인데요? 아 그래요? 이거 40,000원 이거 산 건데 어제? 아 그래요? 나라에서? 어 잠깐만 이거 지금 탄탄에 덕성여대랑 성신여대 떴는데? 어? 이거 잠깐만 이거 맞아 이거 오케이 이거 어 갑자기 2대 10대 아! 잠깐만 남사친 여사친 필요할 땐 탄탄